뭔가 씨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좀 전입각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일단 좋더라고. 전입각경. 네. 아니 이거. 사실은 이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가 더 좋은 이름 있냐. 그치. 근데 한 일주일 생각보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좀 막 나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이거 이름은 뭐냐면 가경이야. 정입은 빼고 그치, 가경. 그치 가경 막 이렇게 난잡한 안부전에다 날것들을 이야기하고 안부. 해야지. 누가요? 강재영 씨가. 아 진짜. 예술이 자유가 있어야지. 빨리 정치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예술은 왜 점잖게 공자와 공망자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이 안 되잖아. 한국에서 학부랑 대학원을 한 학교에서 마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40대 때 유학을 가게 되면 학교에 대한 생각을 갖다 하고 유학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님 그런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영국에서 하고 싶은 작업이 어떤 새로운 개념, 한국적 개념을 만들어서 하나만 국제적으로 한 단어가 소통되게 한다면 이게 한국 무술의 발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사실 하나는 모르겠지. 나는 그나마 나이가 마음이 넘어서 갖고 또 한국에서 문맹생활을 40대까지 작업을 개인적인 다섯분도 하고 뭐 문맹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내가 핸드미술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 가니까 아 내가 했던 핸드미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 뭐 따라쟁이밖에 안 된 그런 그것밖에 안 됐잖아요. 짝퉁 작가 아티스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은 올드 스타일의 어떤 담론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라칸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아무 상관없는 지나갔고 지나간 거 어째 문화와 나의 문화와 상관없는 그런 짝퉁 아티스트라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데 그러면 뭐 굳이 내가 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걸 또 뭐 가르치고 있는 네.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죠. 어쨌건 6년 동안 영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완전 다른 사람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작품을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이 꽤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든가.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든가. 네, 그런 동력 자체가 어떤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6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 예를 들자면 20대 대학교 때부터 영국 가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그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그림을 내가 그림을 사주든 말든 나는 그냥 뭐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게 좀 생존 방식이었죠. 그림을 가지고 내가 생존을 해야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생존 방식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입시를 높여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생존 방식이었다면 영국에서 내가 작정하고 왔으니까 작가가 되든 안 되면 작업이 다 좋은 작업이 안 되면 그림을 포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림의 생존 방식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예전에는 좋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영국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전략적인 측면이 되게 강했어요. 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듯이 작업을 한 거죠, 사실은. 영국에서 그들이 그 예술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전략들, 뭐 한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포장해서 영웅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래서 얘들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명성을 얻고 또 매스컴의 활용이라든가 그들이 지탄마저도 그걸 상품화시켜서 포장하고 또 신격화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그동안 정말 이렇게 참 순진했구나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대학교 때 어릴 때 배웠던 낭만주의 사고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살았구나. 그게 확연하게 내 자신이 이제 좀 느껴진 거죠. 영국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붉은 산수라는 어떤 워딩이 단어가 작가 이름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부연하자면 이제 이세연 작가님에 대해서 이 붉은 산수에 대한 부분은 야간 투시경 거기에 대한 얘기는 네, 그거는 이미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선 붉은색을 선택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야간 투시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사실 야간 투시경이 녹색이잖아요. 녹색.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녹색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사실 아름답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네. 항상 저한테는 가져왔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향 생각하면 뭐 아름답지만 어릴 때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또 그 숨겨져 있는 얘기는 너무 또 가슴 아픈 네. 얘기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담고 싶었는데 네. 사실 파란색은 초록색은 그런 이미지는 네.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좀 갑자기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 어떤 의미들이, 이미지가 다르고 네. 문화에 따라 다르고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그런 굉장히 다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빨간색이라는 거는 도구적 관점이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작가의 그림의 목적 중에 일부는 탈색이다. 탈색? 색을 빼는 것. 아,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이미지들을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쓰시잖아요. 네, 네. 저기도 보면은 그 니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사진은 한옥 사진, 옛날 한옥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는 어떤 감각적인 맞아, 탈색. 화학적 이미지가 내 날벌이 작동한단 말이죠. 아 저기 한옥이 있어. 뭐 한옥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감각적으로 샥 돌아가고. 근데 맞아요. 이게 탈색되는 순간 멀게 봐야 되는 거야. 왜 탈색됐잖아. 맞아요. 예, 어찌되었든 제 속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어. 네. 풍경에 대한 복잡 미묘한 어떤 감정도 있고 사회적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풍경 뭐 그런 부분도 제 감각적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내재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것들이 사실은 맹렬하게 하나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네. 내 그림의 표현 방법도 모호한 어떤 탈색진 지점이 사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뭔가 노스탈지아 같은 아련함도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피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감정이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어 기저가 되어 있잖아. 한 가지 감정으로 내가 나는 요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나는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요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뭐 붉은 산수라고 얘기하는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늘 언제나 살아가는 감정 그대로를 느끼고 또 앞으로도 미래, 과거에도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현재를 나를 만들고 또 네. 미래를 나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업에 투영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로 해결화되어진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그림이 그런 게 됐냐는 목적사적 능력을 보면 민중미술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왜 굳이 노동자를 저렇게 맨날 저렇게 불쌍하고 아니면 뭐 마치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될 것처럼 구호적인 어떤 그런 네. 뭔가 그런 마르크스적인 어떤 그런 뭐 혁명적인 그런 것들도 동화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술 맥락으로 본다면 그때가 선생님들은 다 미니멀리스트였고 네, 그렇죠. 그게 또 너무 백지 같은 그림이어가지고 그렇지. 너무 싫었고 그래서 되게 망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 그림이 지금의 사회적 풍경도 그 민중미술과 사실 결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이 내 그림이 어떤 그런 이슈적인 것만 가지고 그런 사회적 풍경만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내 어떤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뭐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노스탈지아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존스럽게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소중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좀 녹아 있는 네. 풍경을 지금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작가 이세현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이 하나의 레이어가 더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 어떤 의도한 풍경 위에 꼭 붉은색이 아니어도 되는. 맞아요. 네, 이세현이라고 하는 그 스타일이라는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작품에 대해서 끌리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형식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사회적 풍경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 약간 좀 비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맞아요. 네, 맞아요. 이티움 레드가 맨 처음에 나온 게 2007년도 스위스예요. 네. 스위스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처음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런 해외 쪽에 있어서 각광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미술 시장에서도 급격히 반응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가정을 갖다 한번 해보죠. 비트윈헤드를 맨 처음 발표한 게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그 이후에
상황들이 전개가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겠죠. 아니 뭐 딱 봐도 우선은 빨갱이 나와라 나왔을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진 작가가 어떤 작업을 자기를 잘 발표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취약하죠. 한국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가 사는 시대에는 뭐 거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때 잘 나갔던 작가들은 또 나름대로 구조가 있었겠지만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발표했을 때 했다면 글쎄 뭐 한번 전시하고 말았겠죠. 전시하고 어 이성지가 그림 바뀌었네 뭐 빨간색으로 긁다더라 뭐 꽤 빨갱이 아닌가? 아마도 그런 식의 워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삶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이 그래서 생존할 수 있냐 없냐의 구조인데 영국에서 유럽에서는 내 그림이 판매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업의 동기가 또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림을 처음으로 팔아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소통이 된다는 어떤 그런 근데 한국에서 발표했으면 과연 판매가 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이세현 작가님 뵙기 전에는 제 느낌은 그랬어요. 네, 그게 네. 이렇게 그 도회적인 내지는 금수적 아니면 좀 그런 쪽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오늘 지금 한 벌써 2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세현 작가라는 분이 약간 모범생이라기보다는 또라이에 가깝고 그리고 언제나 세상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쪽 작가라는 걸 알게 됐다. 사실이에요. 아, 또라이 취소할게요. 삐딱이.